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정법 시간입니다. 네, 가정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이고요. 가정법이란 뭐냐? 가정법이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긴장감이 떨어진 상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좋습니다. 한번 말을 해볼게요.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if를 씁니다. if 만약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 시험에 내가 합격하면 나 좋을 텐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다. 너 경찰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야. 나도 그렇고 맞죠? 나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면 좋을 텐데 그럼 이거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근데 나 다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이건 실현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나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 그럼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이번에 예를 들면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만약에 목요일에 아침 8시까지 오면은 내가 피자 한 판씩 돌릴게. 그럼 여러분들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이 원래 9시죠 원래 9시에 오잖아. 근데 8시까지 오면 내가 피자 한 판씩 각각 쏜다. 그럼 여러분들 8시에 오겠어 안 오겠어? 8시에 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조금 긴장됐어 안 됐어? 긴장됐지. 긴장되니까 오 8시에 와야지 이랬을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겠죠. 근데 잘 봐.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너한테 그랜저 한 대 사줄게. 욕했니? 욕했죠. 그쵸. 이거는 긴장돼 안 돼? 긴장 전혀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확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콧방귀 꼈을 거야. 이 새끼 뭐야 맞죠? 아까랑 어때요? 아까는 야 네가 제 시간에 오면 내가 뭐 선생님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자 한 판 정도로 구라를 치진 않겠죠. 그거 벌써 긴장이 된다고. 왜?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좀 긴장이 느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정법으로 말을 하니까 확률이 없는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벌써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긴장이 안 되죠. 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if를 쓰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녀석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 조건절이 있어요. 영어에 조건절이라고 하는 건 확률이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법이랑 조건절이랑 구별을 해줘야 돼. 왜냐면 조건절 if도 있거든. 조건절 if는 둘 다 뭐뭐 라면이에요. 둘 다 뭐뭐 라면인데 이것도 뭐뭐 라면이고 이거는 이 가정법 if라고 하는 건 뭐라고? 긴장감이 없어. 왜 없어? 확률이 떨어지니까 긴장감이 없어. 근데 조건절 if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봐요. 조건절 if는 뭐야? 만약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뭐 요런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if인데 하나는 조건절 if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왜냐면 해석은 똑같아. 만약에 뭐뭐라면. 근데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긴장감이 떨어지고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그냥 if랑 가정법 if랑. 그래서 보통 이 가정법 if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걸 나타낼 때 동사의 시제를 떨어뜨립니다. 동사의 시제를 떨어뜨려요. 동사의 시제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시제는 과거로 씁니다.
가정법에서 현재 시제는 과거 동사로 쓰고요. 과거 시제는 had, pp를 써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법에서 이걸 영어에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정법에서 무슨 시제야?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라고요? 이거 현재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 요거는 무슨 시제냐? 요거는 과거 시제예요. 이제 이 조건절이랑 if랑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if가 뜨면은 만약에 뭐뭐라면의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데 가령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잖아. if I pass the test I will be happy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는 그냥 내가 현재 시제로 쓴 거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제에서 배운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써, 못 써? will 못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여도 will 못 써요. 맞지?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미래지만 그냥 현재를 쓴 거고요. 가정법 if라고 하는 건 현재 동사를 애초에 쓴다 못 쓴다? 애초에 가정법 if는 현재 시제를 뭘로 써? 과거 동사로 쓴단 말이야. 과거 시제는 뭘로 써? had, pp로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이 if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의 접속사 조건절 if도 있는데 if는 가정법도 있다? 근데 이 가정법에서는 현재 시제를 뭘로 쓴다? 과거로 쓰고 과거 시제는 뭘로 쓴다? had pp로 쓴다라는 거야. 왜냐? 이 가정법 if는 확률이 없고 긴장감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 미국인의 입장에서 똑같은 if인데 하나는 확률이 있고 또 하나는 확률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 그 구별을 야 그냥 가정법은 동사 시제를 낮춰주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어디냐면요. 조금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정리로 먼저 말을 하고요. 그 앞에를 말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법 정리를 먼저 볼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을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태어날 확률은 없잖아. 다시 못 태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무슨 사실이다? 현재 사실은 현재 사실인데 왜 가정법 과거라고 지칭하는 거야? 가정법에서는 현재 사실을 뭘로 쓴다고? 과거 동사로 쓴다고. 현재 사실은 과거 동사로 써. 그러면은 가정법에서 과거 사실은 뭘로 써? had pp로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정법에서는 시제를 한 시제 낮춘다. 어떤 시제? 동사의 시제. 현재는 과거로 과거는 과거 완료 had pp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겠죠. 무슨 질문 하겠어? 아니 그럼 선생님 만약에 if 주어 여기 뭐 was나 were를 쓴다고 쳤을 때요. 그럼 이거는 가정법입니까? 조건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니, 왜 조건절에서도 과거는 were로 쓰잖아. was도 쓰고. 맞죠? 그럼 헷갈리잖아. 어? 그러면은, were가 나올 때 조건절이냐, 가정법이냐를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정법에선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요. if는 접속사니까 동사 몇 개 써? 동사 두 개 쓰죠. 요게 주절이거든? 주절이 뭐냐면 접속사가 붙지 않은 절이 주절이에요. 여긴 접속사가 붙었지, 여기.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 붙었죠? 여기는 안 붙었죠? 이 접속사가 붙지 않는 절이 주절인데요. 이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써줍니다. 주절에요. 이게 큰 차이에요. 이 조건절에선 주절에 우슈쿠마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장 봤을 때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무슨 뭐다? 이거는 그럼 가정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요 would, should, could, might는 조동사에서 배워요. 요 바로 다음에 배우는 게 조동사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동사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가 있죠? will, can 있죠. will, can. 그럼 조동사 뒤에는 뭘 써?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 현재 사실을 말을 하는데 무슨 동사를 쓴다고? 과거 동사를 쓴다. 그리고 조건절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쓴다? 주절에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가정법에서 현재를 말할 땐 과거 동사 쓰죠. 그럼 가정법에서 과거 사실을 말할 땐 뭘 쓴다고요? had pp를 쓴다. had pp. 알겠어? 그러면 had pp를 썼는데 주절은 뭘 써? 똑같아. 우슈쿠마를 써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를 쓰는데 현재 사실 말할 땐 우슈쿠마 뒤에 뭘 썼니? 동사 원형 썼죠. 근데 이 가정법에서 과거 사실을 말할 땐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뭘 씁니까? have pp를 씁니다. have pp. 그래서 거기 하나 써놓을래? 그럼 이게 구조가 뭐야? 우슈쿠마가 조동사거든. 조동사 뒤에 뭘 붙였어? have pp를 붙였죠.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요게 과거 사실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had pp 과거 완료를 쓰면은 무슨 사실이라고? 과거 사실이라고. 과거를 쓰면은 현재 사실이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 무슨 사실이라고? 과거 사실을 추측한다고. 여러분들 이거랑은 구별해줘야 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건 현재 완료야. 시제에서 배운 현재 완료. 이건 뭐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야. 조동사 have pp 붙이면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을 추측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써놓을까? 여기 그러면은 가정법에서는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다. 이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쓸 때요. 뭐 아무 동사든 다 과거 동사 쓰면 돼. 과거 동사 쓰면 되는데 비동사를 쓸 때는 왜냐면은 is랑 am 이런 건 못 쓰잖아. is랑 am 이런 건 현재 동사 아니야? 아 이런 거는? 근데 여기 무조건 뭘 써야 돼? 과거 동사 쓰잖아. 그럼 was 아니면 were를 쓴단 말이지? 근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were만 써요. 만약에 비동사를 쓸 거면. 그럼 만약에 if I was라고 말을 했어. 그럼 이건 가정법이야? 아니야. 가정법이 아니지. 만약에 if I was라고 쓰면 이건 무조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무조건 가정법은 was는 안 써. were만 쓴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알아둬야 되겠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반대 가정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고. 없죠? 그걸 반대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다시 만약 내가 1년 전에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합격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하니까 반대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1년 전에 합격했다면 그럼 과거 사실이죠. 그럼 뭘 써야 돼? 월을 써야 돼? 헤드피피를 써야 돼? 헤드피피 써야지. 왜? 가정법에서 과거 사실은 뭐라고 말해야 돼? 과거 완료 헤드피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왜? 한시제 동사 시제를 낮춰야 된다 이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볼까? if 주어 과거 동사죠. if 주어 과거 동사. 무슨 사실 말할 때? 현재 사실을 말을 할 때. 근데 특이하게도 이 가정법에서는 이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접속사는 동사 몇 개일 때 쓰는 거죠? 동사 두 개일 때는 if라는 접속사 쓰는 거지. 쓰는 거야. 근데 이 if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이 가정법에서는 생략 가능해. 딴 때는 못해. 가정법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if 주어 과거 동사가 있어. 그럼 만약에 if를 생략하잖아? if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f를 안 쓰면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합니다. 만약에 애초에 문장이 if 주어 were라고 하는 동사 그 문장이었다면 if를 만약에 생략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요. were 주어 이렇게 써. 이걸 영어에서는 동사를 먼저 썼죠. 그러면 주어보다 동사를 먼저 썼지. 이걸 영어에서는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여러분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안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1번 there, here. there, here 동주로 쓰죠. there, here 동사 그 다음에 주어. 2번 물음표가 붙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3번은 주어를 안 쓰고 바로 동사를 쓰는 뭐가 있어요? 명령문이 있죠. 이제 네 번째 나왔습니다. 가정법 if 날라가면 뭘 써? 도치한다. 그럼 이것도 도치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도치 가능하죠. 원래 가정법에선 if를 안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if를 날라가면은 요렇게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head 주어 pp 요렇게 바꿔줘요. if가 날라가면. 하지만 틀린 건 아니야. 동사 두 개 썼음에도 불구하고 if가 날라가면 이렇게 도치를 하잖아? 그럼 그냥 맞다고 봐요. 알겠지? 틀린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알아둬야 돼. 가정법 잠깐 정리해보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뭐야? 가정법에서는 뭘 써? 시제를 낮춰. 그럼 뭘 써? 가정법에서는 과거동사를 쓰거나 과거동사보다 그 이전인 헤드피피를 쓴다. 맞지? 공식은 뭐야? if 주어 과거동사 다음에 주절에 뭘 쓴다고?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쓴다고. 우슈쿠마 동사 원형. 맞지? 그럼 이거는 뭐다? 가정법 과거. 무슨 사실? 현재 사실을 말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이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거야. 맞죠? 한시를 이미 낮췄잖아. if 날라가면은 도치를 하고요. 공식은 뭐다?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를 씁니다. 우슈쿠마 have pp 이게 공식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나? was 못 쓰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 좋습니다. 하나 이제 더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볼까? 그럼 if 주어 had pp 쓰면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이야. 맞지? 그러면 봐봐. 잘 들어 이제.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난 행복할 텐데. 잘 쓴 거야 안 쓴 거야? 잘 쓴 거죠. 현재 사실이지. 현재 사실은 과거 동사로 말하는 거잖아. 가정법에서. 맞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로 보세요. 1년 전에 내가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나는 너무 기뻤을 텐데.
아, 나는 경찰관이 됐을 텐데. 이렇게 합시다. 1년 전에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경찰관이 됐었을 텐데. 그럼 과거에 합격했으면 과거에 경찰관이 되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그럼 둘 다 잘 쓴 거야. 공식은 뭐라고? 공식은 딱 암기해줘야 돼.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을 말하는 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if 주어 head pp. 뒤에 뭘 써?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그럼 여기를 봐봐. 1년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나 그때 당시에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내가 1년 전에, 3년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 합격했었을 텐데도 되지만 지금 경찰일 텐데도 말 돼 안 돼? 말 되죠. 아니,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경찰관일 텐데도 말이 되잖아. 맞죠?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뭐야, 둘 다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 없어? 느낄 수 있지. 근데 원래는 if 주어 head pp 다음에 우슈쿠마 have pp 쓰는 게 정석인데 요렇게도 갈 수 있어 없어? 해석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되죠. 그럼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현재를 나타내는 우슈쿠마 동사 원형이잖아. 맞죠? 쓰고 나서 보니까 시제를 막 넘나들지. 시제를 막 혼합한 거 아니야? 여긴 과거, 여기는 현재. 그걸 영어에서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혼합가정법은 if 주어 head pp를 쓰고요. 여기 주절에 뭘 쓰냐? 우슈쿠마 동사 원형을 써.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를 써요.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를 쓴다고. 근데 이 혼합가정법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 now today라고 하는 시점 부사를 써줘야 됩니다. 시점 부사. 무조건 써야 됩니까?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쓰면 틀려요. 써야 돼. 그럼 공식인가요? 공식이에요. if 주어 head pp 주어 우슈쿠마 동사원형 now today.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 됐어? 공식으로 암기했죠?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괜히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가볍게 들어. 실제 시험에서 이 혼합가정법이 나오잖아요. 실제 시험에 이 혼합가정법이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Now today를 붙여줘야 돼. Now today.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한글로 명확하게 한글로 영장 문제로 한글로 명확하게 했다면 일텐데 이렇게 한글로 명확하게 줄 때가 있어요. 기출 9급에서 했다면이면은 한다면이 아니잖아. 했다면이면 언제야? 과거죠. 있었을 텐데야? 일텐데야? 일텐데는 언제니? 현재죠. 이렇게 명확하게 한글로 주잖아요. 그때에 한해서는 now today가 없어도 됩니다. 혼합가정법에서. 좀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일단 지금은 혼합가정법은 if 주어 head pp 우슈쿠마 동사원형 now today 이렇게 암기. 근데 한글로 명확하게 주면은 이 그때는 now today가 없어도 맞다. 사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이랑 조건절이랑은 뭔 차이라고? 이건 가정법이죠. 조건절 if는 만약에 여기 was를 쓰면은 이건 조건절이죠. 뭐 are을 써도 상관없고요. 그럼 조건절 if는 가정법이랑 뭔 차이다? 이 조건절 if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50%의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에서 워즈를 못 쓰는데 조건절에서 워즈를 써도 되고, 그리고 주절에 조건절은 우슈쿠마를 안 써요. 여기 그냥 뭐 will 쓰던지 뭐 are 쓰던지 뭐 were를 써도 되고, 여기 우슈쿠마를 주절에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가정법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 공식은 뭐다? if 주어 과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if 주어 he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 혼합가정법 if 주어 head pp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now today. 요렇게 정리.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슈쿠마 have pp랑 시제에서 배운 현재 완료 have pp랑은 완전히 달라. 이 조동사가 붙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거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was를 못 쓴다라고 했고요. if가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도치가 된다. 됐죠? 요게 가정법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가정법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법이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내가 말한 여기까지를 한 두 번 정도 봐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제 리모컨 씁니다. 조금 그런가요? 좋습니다. 이거 뭐 빔도 나오나? 이거 뭐지? 빔이 나오네요. 부인이 혹시 보여요? 좋습니다. 가정법 과거. 이거 빔이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을 나타낸다. 이프절의 비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야, 말했죠? 인칭에 상관없이 뭘 쓴다? 워를 쓴다. 내가 무조건 가정법은 뭘, 워 쓴다 했잖아. 그 다음에 이프주어 과거동사, 비동사는 워만 쓰고요. 우슈쿠마 동사 원형 쓴다. 여기 한번 볼까? 이제 예문으로. 만약에 내가 슈퍼맨이라면, 원래 여러분들 I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 동사 쓸 때 워 안 씁니다. 워즈를 쓰지. 그럼 여기 봐봐. 워즈를 써야 되는데 왜 워를 썼겠어? 이게 힌트인 거야. 워즈를 써야 되는데 왜 워를 쓰냐 이거야. 가정법이니까. 시험에 여기 워즈 주면은 틀린 거다. 왜냐면 주절에 지금 뭘 썼어? 우슈쿠마 썼기 때문에 이건 가정법으로 보통 본다고요. 만약 내가 슈퍼맨이라면 나는 세상을 구할 텐데.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그녀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새로운 자동차를 살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원래 주절에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의 뜻은 원래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가정법에서 만약에 우슈쿠마를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뜻이 그냥 흡사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뜻을 구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뭐뭐일 텐데, 있었을 텐데로 해주시면 돼. 알겠지? 우슈쿠마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알지 않아도 좋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만약에 그녀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살 텐데, 새로운 자동차를. 만약에 수많은 돈을 가진다면 나는 여행할 겁니다. 세상 방방 곳곳을 여행할 겁니다. 다 무슨 사실을 말한다? 다 현재 사실을 말한다. 이거 지금 무슨 공식이야? 현재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걸 문법에서 뭐라 그래?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무슨 사실 말한다고? 현재 사실. 됐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도 볼까요? 과거 완료는 if 주어 head pp 주어 우슈쿠마 have pp를 말을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식만 확인합니다.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이렇게 썼죠.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헤드헤드 이 헤드헤드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습니다. 앞에 헤드는 헤드 PP에서 헤드고요. 이 뒤에 헤드는 have의 PP형이에요. 가지다 있죠? 가지다. 고놈의 PP형. 좀 헷갈리나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왔다. 혼합가정법. 시제를 넘나드는 가정법이죠? 과거사실 말하네. if 주어 had pp 만약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주어 우슈쿠마 동사원형이죠?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now today를 붙여줘야지. 우슈쿠마 동사원형 now today 시점 부사를 붙여줘야 된다고. 혼합가정법은 알겠죠? 그래서 예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만약에 내가 더 많은 연습을 했었더라면 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나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럼 뭔 말이야 이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이죠. 맞죠? 만약 내가 브렉퍼스트를 먹었었더라면 이 말이 뭔 말이야? 안 먹었다 이 말이야. 아침을 안 먹었다 이 말이야. 왜? 먹었었더라면 자체가 안 먹었다는 얘기거든. 나는 느끼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럼 지금 뭔 말이야? 지금 배고프다는 말이죠. 이해 가요?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 정리를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먼저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나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말이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면입니다. 가졌다면이 아니야. 왜냐면 이거 현재 사실이잖아. 만약 내가 돈을 가진다면 나는 살 텐데 하나의 자동차를. 만약 내가 돈을 가졌었더라면 나는 사줬을 텐데 너에게 자동차를. 나 돈이 없어서 못 사줬다 뭐 이런 말이네요. 만약에 내가 너의 충고를 그때 당시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더라면 나는 성공했을 텐데. 이거 혼합가정법이네. 그럼 뭘 써? now today를 써줘야 된다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now today를 썼어 안 썼어? 주절에 안 썼죠. 주절에 now today 우슈쿠마를 안 썼죠. 주절에 우슈쿠마를 안 썼어. 맞지? 그럼 주절에 우슈쿠마를 안 썼다라는 건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절이야? 무슨 if야?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들 조건의 부사절에서 뭘 기억해야 돼? will 써요 못 써요? will 못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여기 will 쓰면 틀립니다. 만약 내가 돈을 가지면 난 자동차를 살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애초에 글쓴이가 확률을 있다고 본 거야? 없다고 본 거야? 확률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조건절로 썼지. 50대 50으로 본다고. 됐어? 이제 가정법 미래도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 미래는요, 다 가정법은 원래 좀 실현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게 가정법이야. 맞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가정법에서는 what를 쓰기도 하고요, should를 쓰기도 합니다. 주절은 우슈쿠마를 쓰고요. 이거 내가 밑에 써놨나? 잠깐만. 안 써놨네. 좋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거기 써놓는다. 이제 이 what to 가정법이 있고요, should 가정법이 있거든. 이 what to 가정법은 언제 쓰냐면
아, 여기 써놨구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씁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은 원래 실현 가능성이 없어. 근데 가장 불가능할 때 보통 what를 써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0.1%의 확률로 봅니다. 가령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뭐 요럴 때는 what를 써.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 가장 불가능할 때. 그런 거고요. 이거 봐. 만약에 내가 내일 죽으면 이거는 이 새끼가 이제 가정을 한 거지. 절대 나는 내일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장 불가능할 때 보통 what를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슈드 가정법은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들 이 가정법 미래에서요. what랑 should랑은 전혀 다릅니다. 뜻이. what는 0.1%의 확률이야. 확률이 없어. 그냥 없을 때 써. 확률이 진짜. should는 적어놔. 이 should는 5%의 확률일 때 씁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에서요. 제일 확률이 높을 때 should를 씁니다. if 주어 should 가정법. 원래 여러분들 이 우슈쿠마라는 건 어디 있어? 주절에 쓰는 거 아니야? 주절. 근데 if절에 should를 쓸 때가 있다고. 언제? 가정법 미래. 확률이 어떨 때? 제일 높을 때 써요. 그러면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원래 가정법에서는 다 뭘 쓰죠?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씁니다. 우슈쿠마. 맞지? 근데 유일합니다. should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우슈쿠마를 안 써도 돼요. 다른 걸 써도 돼. 가령 will 써도 되고요. can, may, must, 명령문 뭐 is나 ar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다 쓰네요. 다 써요. should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주절에 뭘 쓰던 큰 제약이 없어요. 아시겠어? 이거 특이해 안 특이해? should 가정법 특이하지. 다른 건 다 우슈쿠마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 새끼만 안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당연히 나온다. 시험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if가 만약에 날라갔어. 그럼 어떻게 써? should 주어 여기 집중해.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왜냐면 if가 날라가면 어떻게 해? 도치한다 했잖아. 요거 알아두세요. 됐어요? should 가정법, 가정법 미래.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 이제. 만약에 또 다른 전쟁이 생기면, 발생하면 한국은 말이야 심각한 위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왜 should를 썼겠어? 약간의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남북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우슈쿠마를 잘 써줬고요. searching은 여러분들 그러한 거야. 그러한 거. searching. 그럼 그러한 것이 발생하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할까? 뭐 요런 말이거든. 여기 보세요. 우슈쿠마 안 썼죠? 왜 안 써? should 가정법은 우슈쿠마를 안 쓰고 다른 거 막 써도 된단 말이야. 현재 동사 써도 되고 must랑 명령문 다 써도 돼요. 여기도 그래서 shall 써도 된다고. 맞죠?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도 가능하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풀기 전에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먼저 하기보다는요. 구조를 먼저 보고요. 공식을 먼저 암기해야 돼. 공식. 공식은 방금 전에 말한 거야. 이제 다 했지? 다 했다고 보고 이제 한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head pp 썼죠. 가정법에서 head pp는 언제 써? 과거 완료죠. 그럼 공식이 뭐야? 우슈쿠마 have pp. 우슈쿠마 have pp 안 썼지? 그럼 틀렸죠. 여기는 뭘 썼어? 여긴 주절이네. if절은 어딨어? 여기 있죠. 과거 동사 썼지. 그러면 현재죠. 그럼 주절에 뭘 써? 우슈쿠마 동사 원형. 맞네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여기 동사 원형을 안 썼지? 동사 원형 써줘야지. if 주어 were to.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왕이 될 거야. 요거는 맞죠. 맞지? 잘 썼네. 우슈쿠마.
만약에 우리가 너가 조금 더 지난밤에 갔다면 너는 지금 너무 피곤하게 느끼진 않을 건데. 근데 라스트 나잇이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헤드 고온으로 바꿔야죠. 왜 그래? 여러분들 라스트 나잇은 과거 아닌가? 가정법에서 과거는 뭘 쓴다고? 헤드 PP를 쓴다고. 맞죠? 왜? 시제를 1시에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if가 생략된 가정법 이미 얘기했습니다. 맞죠?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도치가 발생한다고. 도치. 그쵸? if I were rich에서 if 날아가면 were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were I rich? were I rich? 중국말 같죠? 미안합니다. 중국말 같네. 그래서 were I rich? 그 다음에 과거동사 썼으니까 59마 동사원형 잘 썼네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다. 맞죠? 한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한 걸 풀어 쓴 거네. 그래서 슈드 가정법도 if 날아가면 이렇게 도치가 발생하는 거지. 여기 봐봐. 이거 봐. 우슈쿠마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냥 텔 써버렸지? 명령문이네.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뭐 전화하면은 말해주세요. 그에게 난 이곳에 없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여기 뭐 대시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도 좋겠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원래 접속사를 막 생략한 건데 지금 몰라도 돼. 그냥 해석만 해. 말해라 그에게 난 이곳에 없다고. 이렇게. 좀 이따 나중에 말을 할 거야. 이거는 요거는 이제 헤드 주어 PP죠? 왜? if 날라갔으니까 도치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문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해볼까? 요건 뭐야? 원래 문장이 if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뭐 삶을 지속, 삶의 영원 지속성을 뭐 연장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건데 if가 날아가면은 이렇게 도치를 했네요. 그쵸? Did hope not prolong. 이렇게 쓴 거죠? not은 여기 뒤에 붙였다. 그래서 not은 주어 앞에 위치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did만 빼는 거야. 보세요. 가정법 주의사항 보세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 사실을 말한다? 요건 현재 사실을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죠. 요건 과거 사실. 왜? 동사의 시제를 낮춘다 이거야. 그래서 if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가 맞는지 봐야지. 주절엔 뭘 써? 우슈쿠마 쓰죠? 과거 우슈쿠마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 우슈쿠마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혼합 가정법은 시간 히트 now today를 주고 맞죠? 뭐 한글로 명확하게 주면은 이 now today를 안 쓸 때가 있으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이라도 알아도 될 것 같아. if가 날아가면은 도치를 한다.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준다. if 대용어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without before. 하나만 더 알아도 뭐,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가 없다면 됐죠?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나 이게 무엇무엇이 없다면이죠. 버퍼도 뭐 무엇무엇이 없다면이야. 이거를 뭐 뭐뭇을 제외하면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볼까? if it were not for.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도 거기 적어 놓을래요? if it were not for의 뜻이 무엇무엇이 아니라면의 뜻이야. 뭐뭇이 아니라면. without 근데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무엇이 없다면 아니라면. 그쵸? except for로 쓸까? except for. were it not for는 뭔 말이야? if가 날아가면 도치한다며. 맞죠? if가 날아가면 도치한다고 안 했어? 그러면은 이게 날아간 거네. 요것도
if가 날아가면은 도치하면은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쓰는 것이잖아. 맞죠? 근데 이게 뭐뭐이 없다면 없었더라면인데 이 but for without도 그런 뜻이 있다고. 뭐뭐이 없다면 없었더라면에 뜻이 있어. 그것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문법 문제풀이에서 사실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만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때 문제풀이 가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요, 여기를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 동사 시제를 낮춰준다. if가 날아가면은 동사 주어 어순을 바꿔준다. 맞죠? 그 다음에 주절에 뭘 써? 우슈쿠마를 쓰는데 과거는 우슈쿠마 동사원형, 과거 완료는 우슈쿠마 have pp. 가정법에서 과거는 무슨 사실? 현재 사실.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다. 혼합 가정법도 존재한다. 슈드 가정법 주의할 게 뭐라고? 슈드 가정법? 주절에 우슈쿠마를 안 쓸 수 있다고. 맞죠? 그리고 조건절. 조건절은 우슈쿠마 여기 주절에 안 쓰죠?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는 was도 안 쓰고 were만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에서 가정법이 상당히 쉬운 파트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법은 해석을 안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해석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식대로 딱딱 맞기 때문에 해석을 거의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조동사 하기 전에 이제 가정법 해봤습니다. 근데 가정법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동사 하게 되면은 더 익숙할 거예요. 이제 조동사에서 막 우슈쿠마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법 1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사실 요 파트 말고 뭐 IVC 가정법이라고 있고 뭐 다른 가정법 조금 더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반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